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눌러놓으신 분들은 꼭꼭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우리나라의 음악을 쉽게 연주하는 방법입니다. 우리나라 음악 뭐예요? 우리의 나라의 음악, 뭐 K-POP 뭐 이런 발라드 이런 것도 있죠.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곡, 사실은 이 가곡이라는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가곡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래를 알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가곡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, 이야, 이 정말 이 멜로디와 이 가사 속에서 느껴지는 표현할 수 없는 한국의 어떤 전통? 어떠한 뭔가 우리만의 어떤 느낌?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연주를 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, 어렵잖아요, 그쵸? 리듬도 잘 어렵고 또 어떤 멜로디, 악보 보는 것도 어렵고, 그래서 가곡 개명 악보집이라고 아예 책을 또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. 1집, 2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악보에는 그 가곡만 들어가 있어요. 1집, 2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야, 가곡 이런 노래도 있구나, 야, 이런 저런 노래도 있구나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. 자,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래를 한번 접해봐서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서 또 유튜브에 검색해서 정말 풀버전으로 정말 멋진 연주로도 또 들어보실 수도 있고, 또 저도 이 가곡 연주를 유튜브에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우리가 발라드, 가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가곡 한번 연주해보시면 어떨까 정말 추천드린다 해서 가곡 개명 악보집 1집, 2집을 만들었는데요.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1집, 2집을 같이 구매하셔도 되고 한 권만 구매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한 권을 구매하실 때는 택배비가 별도로 들고요. 두 권을 같이 구매하신 분들은 또 택배 제가 부담해서 무료로 배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나라의 가곡 많이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